예, 금일 20잔의 마담 대장식까지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심리운동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야외 재활기구를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다양한 작업과 경험을 통해 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또한 지역사회 개방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6년 8월 11일에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8월 10일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 약 9개월의 공사기간과 약 6억 9,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1일에 서울시로부터 사업 계획안에 대해 승인을 받아 2016년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계를 하여 2016년 10월 20일에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입찰 공고 후 2016년 11월 9일에 공사 계약 체결 후 2016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토목공사 및 기자재를 설치하였으며 5월 8일에 준공을 하여 오늘 개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구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432제곱미터에 5개 영역의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모래 놀이시설 영역으로는 오두막 점핑 놀이대, 언덕 오르기, 모래삽 놀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평영관광 놀이시설 영역으로는 꽃점핑 놀이대, 바구니 의자, 스프링 고이, 스프링 물고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통합놀이시설 영역으로는 미끄럼틀, 다인용 회전무대, 휠체어용 회전무대, 흔들균형대, 트램폴린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아놀이시설로는 4인용 시소, 마차쉼터, 영유아용 안장그네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놀이시설 영역으로는 다인용 로프그네, 구슬테이블, 정글집, 휠체어그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잔의 마담 개장식이 있기까지 경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